숙소 이동이라서 좀 늦게 일어났는데 지금 9시 됐어요. 아, 물 좀 먹고 배고파서 물 좀 먹고 이동해야죠. 오늘도 입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저께 망고가 두 개나 남아가지고 너무 많이 사가지고 아침에 빨리 망고를 까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빗소리야. 사람들이. 역시 오늘도 완전 오늘 사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없네. 아침에 많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일단 오늘 지금 숙소를 이동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다 이동하고 이쪽으로 입수를 해볼까 싶어요. 이쪽이 좀 너무 저쪽에 사람 많네. 워터파크 느낌이라가지고 워터파크 스노클링 존 느낌이 대학자네. 저 바닷가 쪽 숙소는 6일 있었는데 노을도 좀 보고 뭐 밤에 별도 좀 보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안 따라줘 가지고 별로 뭐 크게 메리트는 없었어요. 저쪽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숙소는 다시 제일 처음에 갔던 숙소인데 거기는 따뜻한 물도 나오고 에어컨도 있는데 문제는 에어컨이 제가 에어컨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밤에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매트리스도 참 좀 새거라 가지고 저쪽 지금 가는 데는 매트리스도 좀 괜찮은데 아 이 바닷가 쪽 매트리스가 너무 푹 꺼져 가지고 허리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개들이 생각이 예민해서 딱 캐면 바로 쳐다보도 눈그레면 아 여기 용서도 귀여운 것 같아. 이거 완전 뻗어 계신데 이동도 않고 여긴데 길이 조금 깨끗해진 것 같아 전체적으로. 오토바이가 엄청 많네. 또 밤에 또 파티하는 거 아니야? 오늘 못 본 사이에 숙소 앞에 너무 큰 구조물이 하나 생겼는데 농구장도 공사하는 거야. 골대도 다 치웠네. 밥상에서 나가 있어. 헬로, 민수이. 너 버렸어? 완전 눈썹이 엄청 진한데. 짱구 눈썹이다, 짱구 눈썹. 짱구 집 텐데. 범이랑 똑같이 생겼네. 아, 이거 껍데기 다음에 좀 가져와서 줘야 되겠다. 오늘 날씨가 최근에 거의 한 20일 중에 가장 더운 것 같아요. 사람이 더워도 많이 없네 생각보다. 아, 막 선텐도 많이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너무 한시라가지고 애매한데 들어가기가 한시부터 2시까지는 피해서 들어가고 싶어. 너무 땡볕이다. 아 앉았어. 이쪽에 조금 앉았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 이제 너무 더워서 사람이 없어.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서기는 것 같아요. 지금 1시 조금 넘었는데 시에스타 아닌가?
이게 공사 났습니다. 지금 그런 주위에 좀 이제 정리가 되고 해가지고 처음 왔을 때보다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쓰레기도 조금 줄이고. 저는 2시 정도 있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더운 날씨는 이제 오랜만이에요. 아, 오늘 이쪽으로 입주하려니까 힘드네. 지금 멀리 멀리 한참 걸어와. 오랜만에 오니까 이렇게 멀었나? 지금 거의 한 1km 가까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면 돼. 아유, 다리. 조금만 들어가면 수지점이 저쪽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 배 있는 쪽, 저쪽이 제 입수지점인데. 아, 평소에 요즘 이쪽으로 안 다니니까 이렇게 멀었는지 몰랐네. 오늘은 근데 보통 여기도 한두 명씩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늘. 아,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해변 근처로 왔는데 역시 경치가 좋네. 여기가 딱 차 있는 중. 그건 그렇고 오늘 바람이 좀 세서 그냥 슬렁슬렁해도 저까지 1km 금방 갈 것 같은데 그냥 파도를 타고 가면 되거든요. 요즘 익숙해져가지고 처음에 못 모르고 막 파도 역주행하고 했는데 지금은 파도 역주행을 웬만하면 거북이 볼 때 아니면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번 입수해 볼게요. 별로 없는 젊은이 때 말고는 산호가 조금 이 부분에 자꾸 살아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쪽에 수온이 좀 차은 것 같아요. 시야도 잘 안 보고. 아무튼 오늘 입수는 이걸 끝내는 거예요. 오랜만에 저쪽으로 들어갔는데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역시 저쪽은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기밖에 못 봤으니까 좋아 보이던데 더 좋은 데를 보고 나니까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거북이도 없고 이제 라이언 피쉬도 없고 중간에 조금 괜찮은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시야도 조금 안 나오고 별로 안 좋네. 앞으로는 저쪽으로 안 들어가야 되겠어. 저쪽에 또 배를 끌어올리고 계시는데 보통 이 시간쯤 되면 3시 이 정도 3시에서 4시 사이 되면은 낚시하다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오늘 이쪽에 또 스노클링 하시는 분도 한 세네 분 계시는데. 아, 근데 저쪽에 있다가 저쪽 한악산호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 이쪽에 오면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인데 한악산호 쪽에 있으면 뭔가 어디 쇼핑몰 같은데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쇼핑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느낌이 너무 달라. 진짜 1km도 차이 안 나는데. 아, 제 취향에는 한악산호의 핏이죠. 오늘 또
입수는 1일 전부터 했어요, 오늘. 했는데. 1일 전도 생각보다는 별로네. 옛날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이쪽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쪽 한옥 해변 쪽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 다시는 이쪽으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 괜찮네. 경치가 너무 좋아, 이쪽은. 아, 오늘은 파도가 좀 센 것 같아요, 보통 어제보다. 그래서, 고기 잡이 배들이 조금 더 일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고기 잡이 배들 보면 완전 옛날 전통 방식 같아요. 전통 방식 같은 거야. 진짜. 노를 저으면서. 아, 저기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힘들 것 같아, 진짜. 다음에 배도 좀 사가지고 이제 숙소, 조리할 수 있는 숙소를 옮겼으니까 사가지고 해먹을 것 같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물 안에 상태를 보면 고기들도 되게 싱싱해 보이고 좀 좋아 보이긴 한데. 아, 오늘은 근데 구름도 거의 없고 해가지고 잘하면 별 보일 것 같은데. 어, 지금 비행기 날아가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숙소로 이제 옮기고 나니까 날씨가 밤에 별 보일 날씨가 됩니다. 오늘은 좀 노을도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아, 해지기 30분 이래 남았는데 여기서 노을 보면 안 되나? 여기서 보니까 이쪽으로 하나? 사람도 없고. 정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은 확실하게 노을을 보일 것 같아요. 날씨가 구름도 많이 없고 딱 좋네. 이렇게 깨끗한 해변에 말이야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벌써 쓰레기를 조금 이만큼 주웠거든요. 조금 오늘은 쓰레기 봉투가 너무 작아서 쓰레기를 많이 줍지는 못하겠다. 그 근처만 조금 줍고 가야 되겠네. 오늘 노을이라 열심히 놀고 있네. 최고들. 아, 잘 내려놨어. 열심히 놀고 있네. 노을이 좀 지는데 표현이 잘 안 되네. 아, 지금 핵중에 무슨 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아, 참 큰일이네. 지금 이쪽 지역에서는 노을 처음 보는데. 근데 지금 구름이 좀 바닥 쪽에 많이 깔려 있어서 노을이 생각보다 안 지고 있어요. 그 현지인들 지금 이리 추운데 지금 놀고 있는데 지금.
아, 근데 지금 아까 액정에 약간 손상이 난 것 같은데 고프로에. 아, 이것도 골치 아프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 보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현지인들 주택단지가 돼가지고 여기 그쪽 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는 좀 그런데. 네, 그래서 그냥 들어가야 되죠. 건물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요. 저녁에는.